아까 그 적심한 아이 이거 모주예요. 이게 진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저한테 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번 보세요. 요 밑에 요 자구가 어쩜 이렇게 빠글빠글빠글. 진짜 다육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묵을수록 예쁘다는 게 맞아요. 요렇게 자구도 빠글빠글 내지고 진짜 너무 예쁘죠? 저한테 와서 오래된 아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 베이비 핑거 진짜 예쁘죠? 진짜 어떡하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캐라리언. 요건 또 캐라리언이에요, 요거. 요거 캐라리언. 캐라리언 진짜 예쁘죠? 이것도 2두짜리인데 요것도 요 화분에서 아주 그냥 잘 잡고 아주 달달달달 다져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건 뭘까요? 집시는 아니고 뭐지? 핑크 용어일까요? 요거랑. 어쩜 이렇게 색이 이렇게 예쁘죠? 핑크핑크하죠? 요 애들이 한동안 물이 안 드는 것 같더니 물이 너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우리 집 아이들 요거 구름이네 다육이상님 꺼내지만이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어디 가버렸어요. 가운 녀석들 새 자구가 이렇게 딱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여기 화단 공중 화단에 있는 아이들 하나같이 진짜 다 이뻐요. 다 이뻐.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 요거 좀 보세요. 이 색감. 이 색감 진짜 퍼플 딜라이트인데 이렇게 색이 예뻐요. 이렇게. 진짜 환장하겠어요. 매일 이렇게 다육이 얼굴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그러고 싶지만 또 그렇지 못해요. 요거는 여기 집시일까요? 연봉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집시로 알고 있었는데 어머머머 여기 루비도나 요것도 지금 루비도나거든요. 이뻐.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예쁜지. 와 또 아르제 한번 볼까요? 아르제? 요거 지금 여기 하더니 요거 이거 지금 아르제예요. 아르제 진짜 이쁘죠? 요것도 엄청 오래됐어요. 저한테 와서 엄청 오래된 아이예요. 아르제 이렇게 있고요. 좌측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예쁜 아이들 많죠? 아주 이게 아마 성미이니까 요 어동풍토. 성미인이 아니라 제 뭐라 그랬더라? 문스톤이 이렇게 탱탱하게 아이들이 지금 생각보다 날씨가 춥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대에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데 겨울이라 추울 땐 추워야 되겠죠. 제 욕심 같아서 이런 날씨가 좋지만 모든 자연의 위치는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워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쁜 모습 저쪽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페트병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거 지금 페트병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요게 홍매화인데 지금 아직은 청매화예요. 홍매화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트병 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요거 러블리 로즈 세계는 어디로 도망가고 사주만 남아있고 여기 러블리 로즈고요. 요거 요거는 백봉이에요. 저에게 유일하게 있는 백봉. 백봉도 여기 페트병에서 아주 예쁘게 잘 있고요. 이거 이름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얘 큰 애도 있는데 자지간 얘도 한두짜리에서 2두도 됐고요. 요거 살사베르디 이렇게 짱짱하게 있고요.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 다 페트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것도 퍼플 딜라이트 같기도 하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손톱구 좀 보세요. 아주 쪼꼬미가 아주 그냥 날카롭게 나도 손톱 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톱을 아주 그냥 날카롭게 세우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집 독일 샴페인 요렇게 원래 세 개였었는데 하나는
같이 인드렸고, 이렇게 두 개가 예쁘게, 이렇게.